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선생님 이번 시간은 궁합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예. 사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여자분은 김씨고요. 92년 6월 6일생입니다. 6월? 6일생입니다. 6월 6일? 네. 네. 남자분은 용씨고요. 89년 12월 19일생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여자 손이나 남자 손 둘 다 혼계문 시기는 이제 들어왔어요. 혼사의 문은 올해부터 들어왔고 뭐 궁합을 봐도 크게 무슨 살이나 흉이 이렇게 들어있지는 않고 뭐 궁합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. 괜찮습니다. 네. 괜찮고 어떻게 보면 이 김씨 자손 여자분과 남자 이 자손 두 사람을 보면 내가 뭔가 장사 무슨 사업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런 거 얼굴을 앞서는 화려한 사주다. 연예인의 사주. 두 분 다 연예인일 거예요. 이 사람 분명히. 맞아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손님들 궁합을 보면 아이고 네가 더 아깝다. 뭐 이런 말을 좀 우스갯소리로는 합니다. 그런데 사주의 기운으로만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조금은 아깝다. 왜?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남자분이 사주가 안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. 이 남자분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금전이 따라붙고 20대 30대 이름을 얼굴을 알리는지 안 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른 후반 마흔에 접어들어서는 더 많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고 금전이 붙는 형국이거든요. 사주 자체의 기운이 정말 남자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주의 기운은 정말 강한 사주다. 이 여자분도 사주가 보통 사주는 아니지만 이 여자를 휘어 감을 수 있는 그런 사주다. 아니, 끌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여자를 잘 꼬신다는 거예요? 잘 꼬신다기보다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웬만한 남자가 사주를 봤을 때 눈에 안 차거든요. 그런데 이 사람 정도면 이 여성분을 이렇게 끌을 수 있는 사주. 그런데 저는 결혼을 두고 봤을 때는 살과 충은 없다고는 하지만 조상 간의 합이라고 하죠.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부모님들은 상견례를 하잖아요.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님 이렇게 합의를 봤을 때 합의는 들지 않는다.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 일부 종사는 힘들다. 깨질 확률이 있다는 거네요. 네.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사귀는 거와 동시에 올해 갑진년 내년 올해 내년 다 이별 공방이 또 따라 들어오거든요. 저는 모르겠어요. 결혼까지 갈 수 있을지. 첫 번째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결혼까지 가는 건 조금 버겁다. 그런데 결혼을 하더라도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직업이고 공인이다 보니까는 내가 참고 어느 정도 살지는 몰라도 시간을 지냈을 때는 끝까지 우리가 그 최수종 하이라 부부처럼 이렇게 롱롱하기는 힘들지 않나.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그렇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 여자분 말고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마흔에 접어들어서는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보다 금전이 앞을 서기 때문에 뭔가 사업적인 성향이 으스러 강하고 사업적인 바람이 불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. 이 사람은 마흔에 접어들어서는 남자분이요? 네. 그리고 이 남자분은 성격 자체가 여자를 좋아하고 바람기 있다 이게 아니고요. 사주 자체에 여자가 조금 잘 붙는 사주입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사람이 합쳤을 때 제가 아까 전에 여자 손이 아깝다고 했잖아요. 네. 그 이유는 여자 손이 마음고생이 조금 심할 수도 있다. 결혼을 해도 외로운 사주다. 서로 간에 짝이 다른 사람끼리 만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.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. 네. 뭐 서로 간에 이 사람 여자가 사주가 안 좋아서 남자가 사주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피디님이 궁합을 봐달래 해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는 궁합 일반인이 오더라도 이는 궁합은 결혼을 조금 생각을 해봐라든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무조건 결혼해도 돼요라는 말은 안 나와요. 근데 두 사람 뭐 이 여자분도 계속 사주가 뻗어져 있고 이런 분들이 가정주부로 이 남자분이 돈을 억만금을 벌어 와도 가정주부로 사는 사주는 아니에요. 계속 20대 30대 40대
이렇게 계속 일을 하는 사주고 개인적인 두 분의 사주의 견해 봤을 때는 정말 이름 얼굴 뒤에 금전이 따라 붙고 다 좋아요. 근데 이제 두 사람의 결혼을 전제로 봤을 때는 저는 썩 패라는 말은 안 나온다.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포민이 나시나요? 포민이 뭐예요? 그 옛날에 걸그룹 포민의 리더였던 그 현아 씨랑. 오, 알죠. 현아 알죠. 네, 네, 춤 잘 추시는 분. 그 여자분은 그 현아 씨고 이제 그 남자분은 용준영 씨라고. 남자분은 잘 모르겠어요. 그 옛날에 비스트라는 그룹 있잖아요. 아시나요? 아니요, 잘 모르겠어요. 걸그룹은 관심을 가지는데 네. 남자 그룹은 BTS 말고는 관심이 없습니다. 최근에 이 두 분이 열애를 인정을 했어가지고 그럼 지금 열애를 인정했다는 거는 사귀는 사이네? 맞아요. 근데 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오랫동안 만났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네. 이분을 만난 거긴 하거든요. 네. 좀 멀리 봤을 때는 근데 뭐 앞에 뭐 만나고 헤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합의가 들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 두 사람한테는 항상 공방이 또 따라 붙거든요. 떨어지는 게 붙거든요.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. 지금 이제 한참 이쁘게 살 때 뭐 물론 이분들이 제 유튜브를 안 보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은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보여요. 감사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